네, 출렁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이쪽을 중심으로 그 위에 더 사시는 분들은 이제 기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낮에 온도가 이제 겨울 옷을 입으면 약간 덥다 싶을 정도의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에는 베란다 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기온을 차갑게 해야 밤 기온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뭐 따뜻해가지고 난초가 이거 뭐 봄인가? 그러고 성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겨울 되면 아니 저밤 되면 조금 낮아지니까 더 주춤해지고 이걸 반복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서서히 자연기후에서 이제 봄으로 이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밤과 낮 일교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게 서서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활력제 또는 생장 호르몬 저기 그 생장 호르몬제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몇몇십으로 뿌려주면서 난초를 조금 깨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이 이제 뭐곧다 개화가 될것 같아요. 이제 뭐 벌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뭐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기온이 높으면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이제 화물을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뭐그 화해품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제가 늘상 그제 지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없는데 꽃을 판다는 것은 그 양심상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꽃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양 코너에 올리려고 직거래장터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중에 따라서는 발색에 성공을 해서 좋은 발색의 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발색에 실패한 꽃들도 있고 하여튼 뭐 발색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대충 보면 뭐 화형하고 색 발현을 이게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오는 그런 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벼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출란의 촉수 있지 않습니까? 촉수 이제 출란 이한 개의 촉이 한 촉이 대충 몇 년을 살아갈까? 물론 자연의 산에서는 더 오래 살지요. 왜냐면 조건이 좋으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거기서 발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최상의 조건에서 그 공생균을 만나가지고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분에 왔을 때는 아무리 잘 키워도, 아무리 잘 키워도 산만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촉수가. 그래서 이 촉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 촉의 수명. 그래서 이 수명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좀 가벼운 터치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대주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주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앞에 촉이 무너지지 않고 대주로 뭐 분에 10촉 이상씩 막 이렇게 되고 꽃대도 막 3개, 4개씩 올라오게 하려면은 앞에 촉에 처음 촉이 대충 수명을 알아야 이게 대주로 키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것도 뭐제 얘기보다는 박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전달을 할 건데 오늘도 그 박사님 얘기 전하기 전에 여담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제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처음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금계산반이라는 말, 금계산반. 요즘 은계도 나왔더라고요. 은계. 이런 말 용어가 없었어요. 이건 일본에서도 만들어낸 용어도 아니고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수정중투. 뭐 중투가 굳이 아니라도 수정산반 또 수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난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들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나중에 생겨난 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아는 듣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그 황산반 같은 경우 이거를 아마 이제 금계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황산반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있었는데 굳이 금괴란 말을 왜 만들어냈는지, 이게 난초의 어떤 마케팅 차원인지 이거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금괴산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고, 이게 도대체 뭐를 금괴라고 하는가, 또 은괴는 뭔가, 뭐 황산반, 쑥산반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금괴, 은괴는 잘 못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먼저 만들어진 말이 이제 수정이란 말입니다. 수정. 그 이제 이게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게 뭐 100%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하고 또 취재도 해봤어요. 이 수정이란 말이 무엇인가? 자, 요 문제를 오늘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이란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용어. 우리 이제 중국에서 난이 한 25년 전, 30년 전부터 무수히 많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때 묻어왔어요, 이 용어가.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뭘 갖고 수정이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이제 난을 중국에서 갖고 오신 분들한테 자꾸 수정 하는데 이게 왜 수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수정처럼 영롱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이 수정 중도 보세요. 수정처럼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실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있는데, 그러면 중국말로 수정, 이렇게 빛나는 수정이 중국말로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요. 구글에 이제 보석 수정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수정. 宝石水晶. 宝石水晶 이렇게 하죠. 수이징. 예, 수이징. 이게 이제 이 수이징이란 말이 이제 보석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석. 아니, 수정. 수정이란 뜻인데 수이징. 근데 중국이 굉장히 그 땅도나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초가 나오는 지역이 중국 내륙 지방, 산시성에서부터 우한 그 동백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내륙 한복판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 출란이 거기서 주로 한국 출란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한국으로 출란들이 많이 건너왔어요. 이제 중국으로 출란을 사시는 분들이 그쪽 지방으로 들어왔죠. 그럼 그쪽에서는 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지금 이건 표준어인데 사투리는 이 표준어하고 발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 좀 재미난 하나의 사투리가 있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기형 기업이잖아요. 기업 수정 잎이란 수정 중투라는 게 이제 기업이거든요. 기형으로 자라는 잎에 중투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수정 중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석처럼 빛나지 않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기형 중투, 기엽 중투 이렇게 불러야지 맞는 용어예요. 그럼 중국말로 기형은 뭐냐? 기형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자,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싱. 지싱이라고 하죠. 지싱. 지싱. 이게 이제 표준어예요. 근데 이 동백 지방에 가면 이거를 쓰이징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정하고 비슷한 발음인데 쓰이징 그랬어요. 쓰이징. 그러면 쓰이징이라고 하니까 아까 그 보석의 수정 쓰이징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글 이제 그 한자로 옮겼을 때 이 기형 입이다, 기엽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수이징 하니까 중국말로 물어봤겠죠. 수이징이 뭐야? 그러면 표준어를 하는 사람은 수정이란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수이징 한국말로 적어보겠습니다. 수이징. 네. 이게 보석 수이징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징이 시징이 사투리로 쓰이징이라고 했거든요. 예, 거의 비슷한 발음인데 쓰이징이라고 변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형된 쓰이징, 이 기형하고 보석의 수정 쓰이징 표준어, 이건 표준어죠. 표준어
수정하고 발음이 같았다. 그러니까 한자로 옮길 때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보석 수정으로 옮겼단 말이죠. 네. 그러나 중국 사람, 그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시골 사람은 기형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형. 이게 쓰이징이다. 자, 표준어로 말하면 지싱인데 사투리로 쓰이징 그랬단 말이에요. 쓰이징. 그러면 기형중투다라는 거예요. 기형중투. 기형중투란 말인데 이거를 발음이 같다 그래서 보석수중으로 잘못 오인했다라는 설이 아주 설득력 있고 제 취재에 의하면 아주 이게 정확한 그 유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아주 아주 유력한 설이다. 라고 했고 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 농민들이 그 산에서 가져와서 이거 스위징 스위징 비엔차오 비엔차오라는 게 잎이란 뜻인데 스위징 비엔차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그 삐뚤삐뚤하게 막 이상하게 비틀어서 자라는 잎을 보석 수정이라고 했겠냐 말이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이 스위징이란 말이 지싱이란 말의 사투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정하면서 오늘 그 난초 한촉의 수명에 대해서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출연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초를 키울 때 막 10척 20척씩 대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앞에 때가 노대가 나서 말라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식물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인데 예. 그 몇 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오래 버티게 할 수 있어요? 자생지에서 그죠? 예. 최상의 환경에서 자랄 때는 원래 나온 촉이 6 내지 7년을 살아요. 자, 6 내지 7년을 살면서 한 촉에서 한 촉 내지 두 촉이 올라온다고 생각할 때 이게 몇 년 나가서 덩어리로 크잖아요. 그러면 먼저 난 거는 계속 6년 내지 7년 되면은 이제 노화되어 없어지고 나머지 이쪽은 이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6년 내지 7년을 크니까 거기에서 번식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 덩어리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환경이 가장 좋을 때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첫째 그늘이 잘 져야 돼요. 그죠? 그늘이 잘 져야 되고 그다음에 수분이 알맞게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지에 부여터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돼요. 척박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햇빛이 강하다 척박하다 이러면 이게 4년 내지 5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은 포에 전부 요것만 해. 근데 죽은 게 많아 개 보면. 그런데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포기가 이만해. 죽은 게 적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누가 키우느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오래 살릴 수 있거든. 그러면 자생지의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지. 유지해 줄 수 있다면 6 내지 7년 동안 키울 수가 있어. 그런데 잘 키우면 내가 생각할 때 원래 나온 적이 한 5년은 클 수 있을 거예요. 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분해서? 그렇지, 화분에서. 화분에서. 5년만 살아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번식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